올해 많은 사랑을 받고 얼마 전부터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 있는 2021년 대작 영화 모가디슈. 쿠데타로 22년간 소말리아를 집권했던 바레 전 대통령을 여러 부족의 연합체인 통일 소말리아 회의가 축출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대사관 공관원들이 힘을 모아 피난했던 과정을 신파를 빼고 담담하고 감동적으로 잘 그려낸 영화였습니다. 모가디슈를 보면 떠오르는 실제 사건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미군의 철군 시한을 앞두고 아프가니스탄 카불을 탈레반이 점령하게 되자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국가에서 외교관들, 자국 국민들, 공관이나 각종 재건 사업에서 협력한 현지인 조력자들을 피난시키는 장면 말입니다. 한국도 당시 미라클 작전이란 이름으로 391명의 현지인 조력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군용기로 수송하여 피난시키는 일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모가디슈에서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던 몇 가지 장면들을 미라클 작전과 연계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운전수 사마는 대한민국 대사와 함께 지내며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화 초반부터 구타를 당합니다. 이후 정부 군경에게 쫓겨서 대사관으로 몸을 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대사의 부인과 대사관 직원들은 혹시 문제가 될까봐 경계하면서도 가족과 같았던 사마를 긴급히 치료하고 군경의 체포로부터 지켜줍니다. 영화에서는 사마가 위험에 처한 이유가 불분명하게 그려졌지만 영화 중반에도 나오듯 종전 정권과 협력한 외국인들과 그곳에서 일한 직원들은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라클 작전을 통해 함께 탈출하게 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한국의 대사관, 지역재건팀, 코이카, 직업훈련원 등에서 한국인들과 함께 일했던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은 탈레반에 의해 적국에 협력했다며 살해 위험을 당할 분들이 있기에 한국 정부가 책임을 지고 피난을 시켰어야 했던 것입니다. 영화에서 사마는 군경이 떠나자 곧장 대사관을 떠났기에 해외로 함께 피난하지 않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말입니다. 대사관이 철수하며 목숨이 위험해질 난민이 된 사마. 미라클 작전에서는 사마와 같은 직원들을 비행기로 태워 한국으로 피난시킨 것이죠. 바레 정권에 대항하는 시민들을 군경이 가혹하게 진압하는 장면들 속에 역설적으로 한국 대사관의 방송이 나옵니다. 소말리아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타당하는 시민들 앞에서 방송은 힘없고 공허하게 들리죠. 외국의 공관이 군경의 폭력을 막아주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했던 방송이었으니까요. 사실 2014년에 한국의 지역재건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탈레반의 공세가 점점 강해질 무렵 한국을 비롯한 나토 소속 지역재건팀들은 2014년에 철수하였는데 그때에도 현지인 직원들은 함께 난민으로 보호하여 피난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당연히 그랬어야 했죠.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게 한국의 모습이 아닌 한 한국 정부로 인해 위험에 빠진 사람들은 당연히 구할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시 다른 나라들은 현지인 조력자들을 앞다투어 수송하여 피난시켰지만 한국 정부는 그런 것 없다고 그냥 철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로 피난한 직원들도 있었죠. 당시 지역재건팀의 홍보 영상에 보면 똑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Korea will always remain side by side with the people of Afghanistan 이란 문구가 나옵니다. 다행히 2021년에는 그나마 책임을 일부 지면서 피난작전을 수행하였지만 2014년의 한국 정부의 모습을 보면 모가디슈 영상에서의 공허한 방송이 겹쳐집니다. 남북한 공관 직원들은 아이디슈가 이끄는 반군 통일 소말리아 회의가 모가디슈를 점령하자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공항을 통해 피난하려 합니다. 극심한 혼란이 수도에서 벌어지고 무법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공항으로 가는 길에 검문소를 통과하기 어렵고 공항으로 가도 비행기에 앉을 좌석이 없습니다. 탈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영화에서는 극적 장면을 위해 북한 대사가 갈 곳이 없소 라고 말하여 대한민국 공간에 피난하였다가 함께 방법을 찾아 공항까지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비행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탈출할 수 없는 상황. 실제 미라클 작전에서도 여러 국가와 같이 한국 정부가 비행기를 보내어 탈출시킨다는 소식을 비밀리에 전파받은 직원들은 자력으로 카불까지, 공항까지 목숨을 걸고 가족들과 함께 왔습니다. 탈레반의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 수염을 기르고 위험한 길을 피하여 공항까지 몸을 숨기며 왔던 것이죠. 끝내 영화에서는 이탈리아 대사관이 보내준 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검문소를 통해 진입한 장면이 나오고 실제 미라클 작전에는 미국이 협조하에 한국 대사관이 버스 6대를 빌려서 직원들을 탑승시켜 탈레반의 검문소를 넘어 공항까지 도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 검문소에서 15시간 넘게 차에 갇혀 있었던 일도 보도되었죠.
북한 대사가 안전한 피난처였던 대한민국 공관, 상징적이죠. 혼란 속에 안전한 공간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난민들은 당연하게도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속 가장 큰 피해는 여성과 아동들이 입습니다. 전쟁 범죄, 강제노동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생명과 안전을 부지하기도 가장 어렵습니다. 영화에서도 북한 공관의 직원들의 가족들 중 아동과 여성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죠. 실제 미라클 작전을 통해 한국으로 피난한 391명 중 238명이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이고 10살 이하 아이들도 100여 명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부모가 어떤 위험을 맞이하고 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졌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1991년의 모가디슈는 이처럼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카불과 닮았습니다. 영화의 모가디슈가 감동을 주었던 지점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피난을 하게 되는 과정이었다면 2021년 미라클 작전은 민족이나 가족과 무관한 사마와 같은 난민을 책임지고 피난시켰다는 점이 더욱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생명과 자유는 인종, 국적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소중하고 한국도 처음으로 난민을 피난시키는 작전을 수행했으니까요. 전쟁과 재난, 인권침해로부터의 피난은 오래된 감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기독교 성서에 이집트를 탈출하는 엑소더스에서부터 1950년 흑남 철수 작전까지 재난 속에서 탈출하는 영화들도 많지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탈출하여 안전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은 인간의 영혼에 새겨진 당연한 염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가디슈 영화의 감동이 확장된 미라클 작전, 앞으로 한국이 사마와 같은 난민들의 탈출과 안전에도 더욱 인도적 역할과 책임을 지는 일이 많아지길 바라봅니다.